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0일 새벽 모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신문에 여기저기에서 라임 사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라임 사건이 뭐고 여기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임 사건이라고 한다면 라임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펀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펀드 회사가 2015년 12월, 그러니까 뭐한 4년 좀더 됐죠? 그쯤에 이제 금감원에 등록을 해서 시작한 회사인데,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펀드 회사죠. 사모펀드. 그 회사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338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 물론 2015년 12월이면 뭐 박근혜 정부 때이긴 하지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 7월, 작년 7월 말 현재 5조 9천억 원으로 국내 1위의 사모펀드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률 부풀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의혹이 있고 지금 거기 투자자들이 그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소고발 사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지금 문재인 정부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또 법무부에서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우선 이게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작년 중반 때에 금감원에서 혹시 수익률 부풀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 펀드 회사에 대해서 그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자. 환매라는 건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작년 10월 9일에 환매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돈이 6,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에는 한 2,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이후에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신증권의 장모 전 반포 WM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나 공개를 했는데, 지인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 라임 관련한 문제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있던 김모 행정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막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게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사태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종필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작년 11월 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그 환매 중단 사태는 이제 대략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조 5천억 원까지 이제 피해가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작년 이런 문제가 난 이후에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적어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 그 배후에 혹시 이 라임 자산운용을 감싸고 도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핵심 피의자가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라고 했죠. 근데 이종필 라임 부사장에 대해서 7월 9일에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다가 10월 16일에 출국 금지를 해제합니다. 물론 이게 뭐 기간이 도래해서 해제했다고는 하지만 뭐 다시 또 연장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이종필 씨를 못 나가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해제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왜 이렇게 이종필 씨를 혹시 누가 감싸고 도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물론 검찰에서는 해제한 뒤에 뭐 곧바로 다시 출국 금지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한 라임 자산 운용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동성 리스크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 지금 이 라임 자산운용이 기업 사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악질 기업 사냥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헌 금감원장이 몰랐느냐? 왜 이렇게 그냥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한 단순한 실수로 치부를 했느냐? 이 과정도 규명이 돼야 된다. 정말 몰라서 그랬느냐? 아니면 뭔가 사태를 호도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하는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된다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무부가 올해죠. 법무부가 올해 그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뭐 이제 검찰 특수부를 뭐 반부패부로 바꾸고 뭐 이런저런 걸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없어진 곳이 있는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왜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증권범죄라는 게 워낙 증권계, 지금 보세요. 뭐, 헤지펀드가 어떻고, 뭐, CB 전환사채,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돼서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증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증권검제를 막 몇 번씩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하면 저도 당연히 잘 모르죠. 제가 뭐 경제부 기자를 해본 것도 아니니까. 경제부 기자를 해도 경제부 기자들도 이 저 핵심적인 연결고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그 이제 증권범죄가 워낙 복잡다단하고 거기에 뭐 파생상품도 많고 뭐 모 펀드가 어떻고 자 펀드가 어떻고 뭐 막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검사들이 이걸 못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해서 검찰, 금융감독원, 뭐 증권가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는 것을 만든 건데 이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이미 신라젠과 이 라임 자산 운용에 관한 것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젠 잘 아시지만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신라젠에도 사실은 여권의 그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실세들과 또 실세들이 개입했던 그 로펌 뭐 이런 것들이 신라젠과 라임 자산운용 여기에 다 오르내립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 신라젠의 무슨 그 홍보 영상에 등장을 합니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조금 알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홍보 영상에 등장을 해서 신라젠을 띄우는데 한 역할을 하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이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신라젠과 그 다음에 이 라임 자산 운용을 조사하던 수사 중이던 그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다가 수사단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폐지했다. 이건 또 왜 그러냐? 물론 큰 틀에서는 뭐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 이걸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이거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검찰이 제대로 그 전문성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만들었던 수사단인데 그거를 그냥 이런저런 큰 원칙가량에 없애버렸다. 더군다나 거기서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것을 그 조사 중이던 그런 수사부인데 없애버렸다. 이것도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3월 12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요,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이제 폐지가 되고 이것을 그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로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6부에서 이걸 이어받아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힘에 부치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 일부를 파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또 부족해서 두 명을 더 좀 파견해달라. 나 우리 힘에 붙인다 라고 했더니 3월 12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는 법무부가 이걸 거절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자기 직권으로 이 부분을 그 파견을 허용했었는데 법무부가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제 수사검사 파견을 법무부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무부한테 대검이 요청을 했더니 법무부가 불허를 합니다.
왜 불허했을까요?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불허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3월 16일쯤에 기류가 바뀌어서 아, 그 추가 파견하는 거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추가 파견을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거부했다가 추가 파견으로 입장을 선회했느냐 하는 것도 또 궁금한 대목이죠. 요것도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또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의 실소유주, 오너, 실소유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소유주. 46살이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타모빌리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오너입니다. 스타모빌리티라는 기업의 회장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질적인 이 라임 자산운용의 소유자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라임 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 아까 뭐 잠적했다는 사람 그 부사장을 청와대 김모 행정관한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필 부사장과 김행정관을 알도록 연결고리를 맺었던 사람이 실소유주 김모 회장이다. 이 김행정관은 경제수석실의 그 행정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제가 아까 뭐 녹취파일 얘기했었죠.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곳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그 라임 사건은 어떻게 돼가 하는 것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막았다 이런 지금 증언이 나오는 것인데 물어봤다. 단순히 물어보기만 했느냐 아니면 다른 의사 표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한 대목이고 그런데 이 김 회장이 이거는 뭐 직접 증언은 아닙니다. 김 회장이 자기 그 또 기업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 파트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업 파트너라는 사람이 기자들한테 제보를 한 것인데 친노 인사한테 자기가 20억 원을 주었다. 친노 인사. 20억 원을 주어서 왜 주었느냐? 사실은 300억 무슨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대출을 받아준다고 해서 자기가 20억 원을 줬기 때문에 아, 그 대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이 김모 회장의 지인이 기자들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간접 전원이니까 간접 전원이니까 지금까지 뭐 어떻게 얘기, 본인은 이 김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조선일보가 접촉을 했더군요. 본인은 자기가 그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그걸 실패했던 건 맞는데 그리고 만난 것도 맞는데 문제는 20억 원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20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그 지인한테 얘기를 했고 이 지인이 지금 제보를 한 상황인데 이 그럼 친노 인사가 누구냐? 그거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출마 이번에 4.15 총선에 출마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를 하기로 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친노 인사.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노 인사가 또 여기에 어떤 식으로 관련이 돼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의문사항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심상치 않다.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관한 그 수사를 벌이는 것을 법무부에서 굳이 이랬다 저랬다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 하나.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실제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사단을 폐지했고 뭐 이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그야말로 여의도 증권가에 떠도는 루머인데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를 했던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또 현 정권의 핵심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4.15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4.15 총선에, 그러니까 이건 증권가 루머니까 뭐 루머는 아직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하튼 거기에 현 정부의 핵심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이 연루된 회사에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를 했다. 이것도 뭔가 궁금한 대목이다. 확인이 된다면.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억 원 수술 이 사람은 출마를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그 20억 원을 줬다는 것은 사실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지금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주쯤에 뭐 또 법무부에서 이제 파견 검사를 추가한다고 하니까
그 하면은 지금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수사를 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지휘를 해서 이 라임 운용 자산 운용 사건에 피해자가 제가 뭐 작년 10월 현재 2,000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4,000명까지 늘어났더군요. 이런 사람들의 그 아픔도 씻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권력 실세가 지금 개입한 의혹이 이리저리 있고 여러 가지 수상한 기류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명쾌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규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